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먹거리로 온정을 함께 나누는 공유 냉장고 사업이 의정부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시 송산이동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마을 공유냉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이동에 생활이 좀 어렵고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 송이냉장고를 이용을 하시고 한 끼의 식사 대용으로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저희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관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이 냉장고라 명명된 공유 냉장고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구나 채울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누구나 꺼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창고인 셈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삶이 변할 것이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후원하는 기쁨을 느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 냉장고. 복지 그늘 없는 마을로 만들어가라는 송이 냉장고는 이웃 사랑을 전하는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